네, 어제 시장이 1% 이상의 하락을 한 이후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전장에서 시장은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만 장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5% 상승세입니다. 19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8% 상승한 542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다우지수가 보합권에서 끝이 났고요. 니케이 지수가 현재 강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양회가 끝이 하고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중국에는 관망세가 큽니다. 2000선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11억 가까이 매도고요. 외국인이 863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52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89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오전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 급격하게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23%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대 어제에 이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89%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9만 8천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OL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0.15% 현재는 약보합이긴 한데요. 63,600원대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죠. 주가가 계속해서 1월 말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섬유 부분의 원료가 되는 가격 부분, 원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화학 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타나면서 실적 부진 우려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CI 차트입니다. 오늘 4% 이상 빠지면서 19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나흘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넥슬론에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우려 속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슬론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41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3자 배정인데 배정 대상이 넥슬론 대표와 OCI의 대표입니다. OCI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에도 넥슬론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OCI의 재무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S 동선은 건자재 관련주로 최근에 급한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4,35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큰 음봉이 오늘 발현이 됐습니다. 장중한테 10% 이상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생산해내는 업체로 우리나라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에 대한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13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 하반기에 테슬라 직원이 한국을 찾아서 만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동장치, 조황장치 부분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두의 차트 확인해봤습니다. 11시 시황이었습니다.